온도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하수관 5개가 땅속에 수직으로 묻혔다는 내용입니다. 기둥처럼 수직으로 한 개씩만 각각 다른 위치에 매설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위성사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흰색 구조물 5개가 2023년 4월의 위성사진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소수의 인부들만 동원되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석회나 흙이나 돌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쁜 일만을 쓸 때는 그렇게 그걸로 안 써요. 원래 아, 왜 꼭 굳이 5개를 박았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평소 오방신을 신봉한다는 대선 당시의 소문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공사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 문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산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병참기지에서 미군정을 지나 미군사령부로 침략의 역사를 지닌 회한의 땅, 국방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제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의 집무실이 위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을 가리키며 중요 시설 위치에 대해 공개 발언합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치한 이곳 용산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용산에 정체불명의 이 구조물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설치했을까요? 손바닥 왕자 갑자기 자라난 흰 눈수 온갖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 과연 이 같은 회개한 일이 없었을까? 오방신에 심취한 자들의 도시 용산의 기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용산 대통령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에 얽힌 제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인 2023년 3월경인데 내용인즉슨 육군 서울 사무소 주변의 높은 벽돌 담장 울타리가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하수관 5개가 땅속에 수직으로 묻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 근로자분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명 녹강으로 불리우는 물건을 말합니다. 녹강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하수관은 일반적으로는 가로로 눕혀진 상태에서 각각 여러 개를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처럼 매설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제보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기둥처럼 수직으로 한 개씩만 각각 다른 위치에 매설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런 희한한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으며 너무나 의아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매설공사 현장에는 보호막이나 가림막이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공사 규모는 포크레인 한 대가 동원되어 구덩이를 파거나 매설하는 작업을 했고 덤프트럭도 동원되어 외부에서 흙을 퍼다 나르면서 경사면 둔덕을 조성하는 작업이 있었고 소수의 인부들만 동원되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설물의 크기는 입구 지름이 1m 정도가 되었고 땅을 파며 매설하던 인부들은 하수관의 넓은 이음 부분을 힘들게 절단하는 작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땅속에 묻을 것이라면 굳이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을 절단하는 어려운 작업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일일이 이음 부분을 절단한 후 40에서 50cm 정도의 무릎 높이 정도만 지면 위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땅속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하수도관을 묻은 위치가 윤리적이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담장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매설했는데 어떤 것은 둔덕 경사면 위에 묻었고 어떤 것은 경사면 중간에 또 어떤 것은 경사면 아랫부분에 묻는 등 매우 불규칙하게 매설했으며 4개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물이 지어 묻었고 나머지 1개는 멀리 떨어져 경사면 위에 묻었는데 그 개수가 모두 5개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11월 위성사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흰색 구조물 5개가 5달 뒤인 2023년 4월의 위성사진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 3월경에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주장대로 하수도관 4개는 육군사무소 오른편 한 곳에 몰려있었고 나머지 1개는 육군서울사무소 왼편 계단역 경사면 바로 위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울타리 담장을 모두 없애고 그러고 나니까 정원의 높이가 옆에 있던 헬기장보다 높게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덤프트럭까지 동원되어 흙을 퍼날라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둔덕 경사면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선 콘크리트 하수도관을 5분의 1가량을 자르고 또 한쪽에서는 자른 하수도관을 세로로 묻는 작업을 했으며 모든 공사를 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후에는 그 위에 잔디를 입혔다고 합니다. 매설된 설치물들은 모두 육군 서울 사무소 건물의 한강 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한 개는 헬기장 바닥면에 거의 가깝게 묻혀 있었고 세 개는 경사면에 밀집되어 묻혀 있었고 나머지 한 개는 경사면 위 계단 옆에 묻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불규칙하게 묻혔을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치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경이라서 경사면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서 매설된 위치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후 한때는 그물망처럼 풀잎 같은 것으로 해당 위치를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매설한 하수도관이 모두 5개라는 점에 착안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오방신을 신봉한다는 대선 당시의 소문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이던 2022년 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공개 사건이 발생할 당시 김 여사는 전화번호, 코모나 컨텐츠 번호 모든 끝자리가 5였으며 심지어 윤석열 후보의 자동차 차량 뒷번호, 최은순 여사의 번호 등이 모두 5로 끝날 정도로 일가족이 모두 5자를 신봉했다는 풍문이 전국으로 떠돌기까지 했던 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부루 이웃들에게 떡이나 과일 등을 선물할 때도 5라는 숫자에 방점을 두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요. 실제로 이뿐만 아니라 이명수 기자가 강의를 하고 강사비로 105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오자와 관련된 비화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생뚱맞게 하수도관 5개를 이처럼 불규칙하게 묻어놓은 것일까요? 혹시 윤석열 당선자가 브리핑할 때 언급했던 지하 벙커의 환기구는 아닐까?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지하 벙커가 그 아래에 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벙커의 환기구라면 중요 시설일진데 이토록 허술하게 하수도관을 박아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경호용 진지구축이나 혹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호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들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취재진들이 예측했던 대로 오방신을 묻어놓은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취재진은 육안으로 직접 하수도관을 관찰하기 위해 용산 어린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저희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흰색 하수도관은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정확한 위치에 사철 나무들이 심겨진 채 자리 잡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촬영한 위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기념식수를 했던 나무 인근이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공원 옆 공터는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고 보이는 공원은 과거에는 사방이 아주 높은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장을 3분의 1 높이로 낮추는 공사를 해서 그 상태로 지속되었다가 이후 한쪽에 담장만 남겨둔 채 나머지 3개 면은 모두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는 큰 나무들을 대신 심어 울타리 경계를 만들었으며 육군 서울사무소 왼편과 오른편 방향에 모두 5개의 관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관이 매설된 위치에는 사철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사철나무들은 이 설치물의 자리와 거의 일치하는 장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 돌출되어 보기 흉한 설치물을 사철나무를 심어 가려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용산을 출입하는 기자나 민원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최대한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전남 지역의 어느 전문가 한 분과 전화로 사전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개는 45도 정도 걔는 비탈면에다가 그걸 박은 거고요. 하나는 땅 지면에다가 땅에다가 박았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경사면에 사방을 쳤고요. 하나는 밑에 바닥있는 쪽으로 내려와 쳤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수관이 철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니까요? 그 우리 그 시멘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묻는 시멘트 종류예요. 세면이 우리가 보는 석회나 흙이나 돌로 보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거는 나쁜 예방을 쓸 때는 그렇게 그걸로 안 써요, 원래가 우리가. 나쁜 비방을 한다면, 그 세멘트 가지고 안 해요. 아, 그러면 쇠 같은 거. 철이나, 철이나 그런 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예. 집터나, 예를 들어 무슨 사업터나,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게 나쁜 일방을 한 것 같진 않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불교에서는 보통 오방 같은 것들이 이제 방위를 중요시 여기에서 네. 방향을 동서남북 중앙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근데 그거를 꼭 동서남북으로 안 하고 엇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무속에서는 뭐 오각형으로 해가지고 하진 않고 뭐 모양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기법을 쓰는 사람마다 달라서요. 근데 말뚝을 예를 들어 그 하수관 거를 뭐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만 박아도 효과가 있었는데 왜 꼭 굳이 다섯 개를 박았을까요? 다섯 개는 오방을 친 것 같아요. 아. 오방을 빗글려 친 것 같아요. 빗글려서? 네. 빗글려? 강방으로. 오방을 동서, 남북 이렇게 정방을 안 하고요. 네. 강방으로. 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간방이 맞으면 간방을 가거든요. 전방이 아니고. 아, 그게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는군요. 그렇죠. 그때 운기에 따라서 정오방을 치냐, 간방으로 가냐.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네. 예를 들어 그 주술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속인이 했다고 하면 네. 그 상대방에서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좀 잘 되는 기운을 만들어주기 입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토크에 있는 쇠를 나르고 흙을 걸러내고 머리를 파고 묻을 때는요. 네.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신한테도 알려야 되고요. 네. 산신한테도 알려야 되고요. 네. 그게 지금 예를 들어 호텔이 됐든가. 네. 사람이 사는 집이 됐든가. 네. 결장이 됐든가. 네. 그 성주신한테도 알리고 나서. 네. 그런 행위를 해서 묻고 일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네. 근데요. 시인이 그렇게 무속인을 불러서 했으면 무속인이 그런 행위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콘크리트 기둥이었다 그러면 더 작고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건 또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럼 작업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네. 굳이 관을 한 이유는 안에 내용물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물을 넣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른 땅에서 들어오는 뭐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보호 용기로서 관을 썼던 것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번 매설 공사는 대체 누가 은밀하게 주도했고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시행했는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확히 답해줘야 합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실에 해당 공사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 문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장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하수관 매설을 주도한 업체와 임무들의 제보도 받습니다. 며칠 후인 4월 6일에는 저희 서울의 소리는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건축 토목 전문가들 또 역사학자들을 모시고 대통령실이 자행한 오방신 매설과 관련된 2부 방송을 후속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